장어리가 눈이 안 좋은가 봐. 금방 보더라고. 야, 방울이 잘 먹네. 벌써 뚝딱 다 먹었어? 천천히 먹어. 취한다, 취해. 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 임마. 어떡하려고? 응? 아유, 따라왔어? 달라고? 에, 하나 줄게. 아, 미치 같다고 자꾸 쫓아오는 중. 아우, 방울이야, 이렇게 곰살밖에 구는데. 너 임마 저기 코기네 동네 가서 거기 깽판 치지 마. 혼내줄 거야. 알았지? 됐어. 이제 그만 먹어. 응? 알았지? 응? 어? 어? 좋게. 그만 먹어. 집에 가서 밥 먹어. 알았지? 없어. 야, 너내 옆에 와서 할겠다, 임마. 아예. 그만 가! 너 저기까지 올라 그래. 너 이제 코기네 동네 와서 또 하려고. 저리 가. 새끼야, 가. 방울이 너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 저 자식 저거 정말. 방울아, 안 돼. 너 코기네 집에 가지 마. 방울이 이놈. 우리 구경이 잘 먹는다. 아유, 방울이가 여기까지 왔어. 저 새끼 봐. 방울이 새끼 봐. 구경이 먹는 데까지 왔어. 방울이 저 새끼도. 야, 방울이 저놈 대단한 놈이네. 어휴, 방울이 봐. 어휴, 우리 구경이 또 뺏겼어. 오이 저놈 봐. 구경이 겁박하는 거 아니야? 야! 아유. 얌전이랑 소심이가 일로 못 와. 방울이 저놈 때문에. 이리 와, 냐옹. 겁먹어서 못. 어, 빨리 와. 응, 옳지. 아, 얌전이가 제일 우영이 뭐. 얌전이 용감하다. 야, 냐옹. 아가야, 냐옹. 그렇게 하고 자. 응? 어휴, 아가구나. 그래서 나오기 싫어? 내가 밥 주고 갈게. 저게 뭐냐, 밥이. 아유. 아니, 밥을. 참, 기가 막히게. 밥이 이게 고양이 보고 이거 먹으라고 이 딱딱한 밥알을 먹으라고 이 딱딱해 굳은 밥알을 갖다 여기다 갖다 놔놨어. 아유. 고양이가 저 밥을 먹어.
애미도 있었는데 애미 어디로 갔지? 수염이만 있네. 다 어디 갔고. 수염아, 이리 와. 먹을 것좀 줄까? 고기가 왜 나와 있어? 응, 고기가. 고백이 어디 갔어? 고백이 어디 가니까 너가 나와 있구나. 응, 고기가. 고백이 어디 갔니? 어휴, 우리 코백이 어디 갔어? 고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 어디 볼까? 코백아, 에? 코백이가 안에 있네? 웬일이야? 코백이는 안 나오고 고기가 먼저 나왔어. 응, 밥도 많이 안 먹었네. 오늘은 코백이가 게으름을 폈네. 아유, 우리 코기가 잠을 일찍 깼어? 응? 코가 잠 일찍 깼어? 아유, 착해, 우리 코기. 네 코백이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잤어? 어제 잠자리가 들렸나? 왜 그랬어? 잠을 설쳤나? 아유, 착해. 우리 코백이 얼굴 좀 보자. 심심하지? 아유, 그랬죠? 나도 심심해. 응? 오늘 연휴라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없어. 근데 보자. 아유, 고기는 뭐 완전히 잠만 자네. 코베기도 그렇고. 있잖아, 이럴 때는 그냥 집에서 잠자는 게 최고야. 어디 갈데 없으면은. 응? 알았지? 다들 놀러 갔는데 뭐. 남은 사람들만, 남은 고양이도, 남은 애들. 그 다음에 뭐, 응? 우리 코기, 코백이,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다 남은 거야. 나머진 다 놀러 갔어. 집 잘 지키고 있어. 갈게. 코백아, 조심해. 방울이 유다시 깡패다, 야, 완전히. 어, 조심해. 알았지? 아유, 그놈 보통 놈이 아닌데. 얘네들 둘이 힘을 합쳐야겠다, 야, 이제 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근데 그놈이 지난번에 동구리한테 엄청 터졌는데, 까불다가. 아유, 이 노랭이는 뭐. 아, 또 달라고? 그 샴들은 어디 갔어? 물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아니야? 아유, 잘 먹네, 노랭이. 샴들이는 없어? 아유, 우리 노랭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넌 막 그 위에 있다가 나오는 거 쳐다본 거야? 저기 저, 응? 응?
노란 박스 있는 데 있다가 맛있어? 나나야? 아, 그 위에, 그 탁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네. 응? 그 비닐하우스. 응? 아유. 이만큼 죽으면 내일 아침에 오면 또 사료 다 먹었겠지, 딴 애들이. 아무튼 누구라도 먹으면 되지, 뭐. 갈게. 아직 그대로네요. 아침 6시 한 반쯤에 제가 밥을 갖다 채워줬는데, 아직 누가 먹은 흔적이 없네. 꽃님이가 올 텐데 아직 안 왔네요. 꽃님이 애들 많이 컸을 텐데,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쁘니, 우울이, 은밀히. 아유, 이쁜이랑 우울이는 눈 감고 명상하는 거야, 뭐야? 생각이 많어, 응? 요즘 생각할 게 많은 거야? 날씨가 오늘 좀 따뜻해질래나? 바람이 좀 차다, 아직도 비 오고 나서. 꽃은 만발했네. 아니, 꽃밭이야. 매트 하나 샀습니다. 가로 60, 세로 45. 이게 좀 넓어갖고 고양이 발에 모래 묻어 들어오는 걸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벌써 가오리가 관심을 많이 보이네요. 이걸로 갈도록 하겠습니다.